진짜 너무 웃으면서 갔다 보니까 아 진짜 미안하면서 여기는 네 번째 저의 네 번째 숙소. 여기는 제가 자는 곳. 뭔가 한국 돈으로 한 3만 얼마 하려나? 네, 여기 유일한 장점은 침대가 되게 편하고 아늑하다는 거. 이불이 되게 부드럽다는 거. 벨벳 호스텔이라는 곳인데 진짜 최소한의 것만 있어요. 잠만 잘 수 있고 요리 같은 거 안 되고 그냥 잠만 자는 곳. 편하게 침대만 편해. 나머지는 좋은 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호스텔이 각각의 특징이 있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리 예약을 안 하거나 주말에 예약을 하면 엄청 비싸져요. 그래서 여행을 좀 길게 할 때는 호스텔을 미리 평일에 묵는 걸로 평일에 예약을 해야지만 좀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약을 하지 않고 제가 길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아.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몇 시간 동안을 숙소를 다 예약을 했어요. 우리 저 귀국할 때까지. 근데 아무래도 큰 체인이 되게 편하고 저렴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묵었던 곳을 반복해서 이렇게 묵는 경우가 지금까지 총 세 번 있었어요. 세 번. 그 마드리드에 007 룸이라는 체인점하고 그 TOC라는 지문 인식으로 들어가는 되게 크고 편해요. 침대도 되게 편안하고 가격은 적당하고. 그래서 거기랑 그리고 또 백패커스 오아시스라는 체인이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약간 노후된 침대에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나름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용 공간이 좀 이렇게 있다든가 루프탑이 있다든가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여성 전용 도미토리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예약하고 커피 마시러 와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이 동네 커피숍으로 왔어요. 되게 조그맣고 소박한 커피숍에 왔어요. 아 지친다. 길게 여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네요. 여기는 저희 마드리드의 두 번째 숙소인데요. 번화가가 없고 진짜 평 보니까 주변에 할 게 없다. 너무 심심하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에는 예약할 땐 안 보이다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리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그냥 숙소에 이렇게 있다가 나오니까 그 리셉션 직원이 알고 보니까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엄마 아빠가 이집트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한국에 관심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막 물어봤더니 유럽버스 타고 제가 며칠 전에 묵었던 그 그란비아 그 번화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료버스인가 했더니 그 라나에 의하면 뭐 메트로 전철역이 몇 번 이렇게 폐쇄된 역이 몇 개 있는데 아마 그거를 이렇게 상쇄하기 위해서 버스를 무료 노선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SE라고 써있는 버스를 타면 다 무료래요. 그러니까 기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타고 가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쁜 동네로 그 버스를 타고 가려고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야. 버스 다 무료. 001번 버스를 타라 그랬어요. 혹시 마드리드 여행 오신 분은 001번 무료라는 거 기억하셨다가 타시면 좋겠네요. 그 제가 푹 빠져버린 까사 알베르토 가는 중인데 아직 가려면 더 멀었어요. 버스 타고 내리려면 좀 걸리는데 걸어가려고. 버스가 너무 만 원이에요. 이게 프라도 미술관. 와, 마드리드는 또 바르셀로나랑 달라요. 나무의 그 크기가 달라. 뭔가 좀 더 릴렉스한 느낌? 릴렉스하지만 지루하진 않은. 제가 느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보단 저는 마드리드 과인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를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바르셀로나 숙소에 있을 때 뭐 세네갈에서 온 남자 분은 바르셀로나를 20번 넘게 왔대요.
그만큼 푹 빠져있대. 뭐 이비자도 얼마나 멋진지 아냐, 그리고 좀만 가면은 비치가 있다, 바르셀로나 너무 좋다, 자기는 막 이래요. 전 잘 모르겠어. 아, 마드리드 다시 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 좋다. 그냥 걷기만 해도 좋은 것 같아. 자, 또 들어갑니다. 가사 알베르토. 영어 공부 채널. For English. No. R-O-S-Y. Rosy School. Without space. It's not, no, the fun or something like that. Can you see that? for the last 10 days, it was about travel, about people I met. It's really cool. And before, it's all about English. But it might be boring. I don't know, it's really fun. You have Instagram account too? Instagram? Yeah, you have? Yeah, sure. I need to take a taxi tomorrow, like before six, mm-hmm. because my train is 6:30. So I was wondering, they get tarjeta card. Can I have an app. With card? Yeah, card. What, I have no cash. Uber, this one? UT? Is it right? UT? No, I don't think you can use UT here. Oh, really? Oh, Cabify, this one more popular here in Spain, and I think it's cheaper than... Yeah, Google. I heard of it. Oh, your sister said you speak Japanese too, but she never heard of it. But you're using Japanese? Yeah. Wow, you love Japanese language? I am learning. So learning? This is the way. Yeah, when I was learning Korean, I had my phone in Korean. How do you learn? Online? Yes, with app? There are some teachers on YouTube. Sure, YouTube? Yeah, or like online there are some websites. Yeah, sure, you can do everything with YouTube. Yeah, I learned. So you speak like 7 languages, like your sister? Yes. Oh my god, I'm so jealous of you. Wow, 7개의 국어. 근데 그냥 잠깐 조금 뭐 인사만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네이티브 수준으로 해요. 그 언니가 란하고 쟤는 누란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원어민처럼 그 7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는 좀 잘 못한다 치더라도 엄마 아빠가 이집트 사람이니까 이집트어, 그 다음에 아랍어, 영어, 스페인어에 사니까 스페인어, 그리고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프랑스어. 그러니까 몇 개야 대체. 아무튼 7개 국어를 한다니, 야, 너무 자유롭게 완전히 유창하게 원어민처럼 이렇게 유럽 다른 다양한 나라들이 섞여 있는, 인접해 있는 나라에 사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걸어 다닐 때는 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호스텔 있다 나오면 땅이 젖어 있네요. 비가 와서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산을 챙겼어요. 그 장기 여행을 할 때는 가벼운 우산 갖고 다녀야 돼. 아주 가벼운 거, 몇 그램 안 되는 거. 이거 일본에서 전에 꽤 오래됐는데 4년 정도 전에 동키호테에서 산 건데, 일본은 가벼운 우산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가지고 지금 카페에 가는 길이에요. 좀 시원하다, 비 오고 나서. 이제 9월 중순에 접어드니까 스페인도 좀 날씨가 시원해지나 본데요. 모르지, 또 나중에 낮에 해나면 엄청 더울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는 버스가 좀 싸요. 버스든 기차든. 너무 비싸. 또 뭐 낮에 막 7만원, 8만원, 아침에는 3만원대. 뭐 하루 잠깐 고생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해야죠. 동네 바에 와서 가장 가까운 숙소를, 모퉁이를 돌면 이런 바가 있는데 나름 가장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가까운 모퉁이에서. 지금 제가 오늘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식당 외에는 나가지도 않고 볼거리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피곤해가지고 안 나갔어요. 영상만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다 마무리하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잘나무라가네? 아, gracias. Ahí lo tienen.
마오라는 다른 맥주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알람브라 먹고 싶은데 했더니 여기는 바게트에다가 토마토랑 먹는 게 일반적인 거.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먹으려면 한 6,000원 정도 하지 않나? 그 이유로. 여기 있으니까 남미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쿠바 옆에 침대에 있는 제가 말이 안 통해서 어찌 보면 좀 까다롭게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다 갖다줘. 되게 웃으면서 와 웃으면서 갖다주니까 되게 좋다. 주문한 거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일단 소금을 달라 했는데 템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수치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말했는데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죠, 직원을. 너무 웃으면서 갖다 주니까 아, 진짜 미안하면서 되게 고맙네요. 제가 계란 후라이를 집에 있을 때는 매일, 거의 매일 먹거든요, 아침에. 근데 스페인 온 지 지금 열흘, 거의 2주째인데, 와, 여기서 이렇게 먹어보네. 써니사이드를. 왠지 겨를이 없어가지고 숙소에서는 이제 못해 먹었어요. 부엌이 없는 곳도 있고 있다 해도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막 통째로 사기가 좀 그래가지고 여기서 계란을 이제 드디어 먹게 되네요. 아, 현재까지는 마드리드에 있는 카사 알베르토의 베르무트가 최고였는데 이건 어떨까요? 마셔볼게요. 카사 알베르토 버금 간다. 와, 마음에 드네. I mean, have you been to Portugal? Before? Yeah, before. No, Vigo. Vigo? Vigo? Yeah. Spanish. Have you been to Portugal? Yeah. Before, I live in Porto 3 years. Oh, Porto. I want to go there, but I'm a bit tired. So I decided not to go there. You like it? They say Portugal is beautiful. Oh, no, I never been there, but I want to go there. You are on vacation? Yeah, para cinco semanas. 저 옆에 앉은 분이 브라질 사람.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하는데 살기는 벨기에에 산다. 여행 온 거고. 재밌네요. 브라질 분하고 말한 본 거 처음. 와우. 포르투갈어 하는 사람 만나니까 또 반갑네. 포르투갈어도 배우고 싶네. 스페인어 배우기도 벅차니까. 스페인어 마스터 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반복해서 공부를 하려고요. 이상하게 스페인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은, 식당 직원들은 열이면 열이 다 설거지를 눌 때 막 깨트릴 듯이 막 집어넣어. 찡깡찡깡 엄청 화난 것 같아서. 그 화난 건 아니야. 왜 그러죠? 특징이야. 설거지 통에 그릇을 놓을 때 엄청 시끄럽게 나. 건져 그냥 거의. 안 깨지는 게 신기하죠. 다 그래, 이상하게. 우리는 살살 넣잖아요, 살살. 또 설탕을 좀 넣으니까 맛있네. 원래 설탕을 안 넣고 먹는 게 맛있다. 참. 아, 그리고 어저께 거의 반나절 동안 제 귀국하기 전까지의 숙소를 다 예약했어요. 그러니까 좀 속이 시원해요. 아, 3일 후에는 어딜 가야 되나 고민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좀 신경 쓰이고 아, 뭔가 여행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랬는데 예약을 하고 나니까 좀 속이 편하네요. 아, 비가 그쳤네요. 아, 오늘도 어디 멀리 안 나가고 숙소에 있다가 밥만 먹으러 나갔다 오고 그랬네요. Have you been to Portugal?